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식에 진심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살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나의 사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약한 나의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을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점령하셔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새 몸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이를 마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 앞에 내 자아가 온전하게 죽지 못하고 나의 의의가 때론 살아나고 때론 적당하게 타협하고 하나님의 목회를 내 목회인 양 그렇게 했던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몰라라 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었는데 때론 목회자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여전히 상처를 쉽게 받고 감정으로 나가고 또 제약된 길로 나가고 내가 편한 길로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구원관에 소개하시고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어떤 세속적인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그러나 군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섬기되 비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학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목회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새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잔을 마시는 목사님들은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살과 피를 통해서 내가 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더 바르게 눈뜨길 원합니다. 바른 사명관에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식어진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도와주셔서 나에게 맡겨준 여전히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나의 목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중, 아무것도 아닌 이중, 벌레만도 못한 이중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또 여전히 나를 세워주셔서 이 기업 목회를 맡겨주었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감탄산이라고 하는 거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심지도 않고 하나님 애쓰지도 않고 그들에게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내 영광만 취했던 그런 사쁜 목사가 있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쳐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소개하시고 주여 이런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문화에 소속된 우리 목사님들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만군에게 불 붙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사상으로 나가지 않길 원합니다. 절간 가운데 빠져있지 않길 원합니다. 다른 세속된 곳으로 나가지 않길 원합니다. 그들과 싸우길 원합니다. 어둠의 아들과 싸우길 원합니다. 끝까지 싸우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과 나한테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 창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눈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뜨거운 가슴을 새롭게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모든 영혼들 또 교회를 섬길 때 그 어떤 영혼이 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잣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을 뛰어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멋진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